이 제품 측면엔 왜 프라그먼트의 번개 로고가 없는지, 그리고 다른 사카이 LD와 프라고는 다르게 수우시가 한 가지 컬러만 사용됐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지금 보시는 사카이 LD 와플 프라그먼트입니다. 프라그먼트 콜라보 제품들을 보면은 좀 심심하고 좀 성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솔직히 그런 느낌이 있고, 반면에 이제 그 번개 로고만 들어가 있으면은 막 비싸지고 인기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뭐 요망한 번개 로고 막 그렇게 부르는데, 프라그먼트 디자인의 수장인 후지하라 히로시의 디자인 철학을 보면은 그렇게 좀 심심한 듯한 느낌이 프라그먼트 감성입니다. 베이스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디테일을 추가해서 최대의 미를 뽑는다. 이게 그 일본 스트릿 패션의 대부인 후지하라 히로시의 디자인 철학인데, 그런 면에서 보면은 번개 로고의 사용, 그리고 뭐 레터링, 아니면 뭐 소재의 변화, 컬러의 변화, 뭐 그런 것만으로 프라그먼트만의 감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은 좀 굉장히 좀 탁월한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사카이에서 콜라보 라인업을 발표한 게 있는데, 나이키하고 진행을 했던 LD 와플을 가지고서 프라그먼트, 그리고 홍콩의 클락, 그리고 언더커버하고 콜라보로 진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지금 이 프라그먼트하고 두 종류, 그리고 클락하고 두 종류, 그리고 언더커버하고 세 종류인데, 지금 이 언더커버는 다른 두 브랜드하고 좀 다릅니다. 먼저 언더커버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, 언더커버 같은 경우는 사카이 LD 와플을 가지고 언더커버하고 사카이하고 같이 진행을 한 콜라보고, 오늘 보실 이 프라그먼트하고 클락 같은 경우는 사카이 LD 와플을 가지고서 각자의 브랜드의 제품을 한 제품씩 녹여내고, 나머지 하나는 그레이 컬러를 테마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나왔던 나이키하고 프라그먼트 콜라보 모델인 LD 첫 모델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품을 좀 보자면은, 이 어퍼 부분이 약간 그 은색의 펄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예전에 나왔던 LD 첫 모델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,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빛으로 비쳤을 때 약간 반짝이는 그 은색 펄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제품은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빛을 안 비춰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그게 느껴질 정도이기 때문에 그 LD 첫 모델보다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 펄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이 두 개의 수우시가 다른 사카이 콜라보 모델들하고는 다르게 같은 컬러가 사용된 이유는 LD 첫 제품의 수우시 느낌을 내기 위해서입니다. 그 LD 첫 모델의 수우시 같은 경우에 요즘에 나오는 그런 얇은 느낌의 수우시가 아니고 약간 그 넓은 느낌의 수우시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수우시를 최근에 어디서 봤냐면은, 최근에 나온 그 사카이 블레이저 로우 제품 보면은 그 일반적인 수우시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좀 그 넓고 좀 뚱뚱한 느낌의 수우시인데,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 같은 컬러를 사용을 한 겁니다. 만약에 이 수우시를 달리 했었다면 아마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났을 텐데, 같은 흰색의 컬러를 사용을 해서 LD1000 제품의 약간 뚱뚱한 느낌의 수우시를 표현을 한 겁니다. 이 제품 측면에 번개 로고가 없는 이유는 그 LD1000 모델에 번개 로고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제품은 그걸 테마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측면에 번개 로고가 없고요. 그리고 이 스웨이드도 LD1000 모델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렸습니다. 뭐 클라시나 언더커버 콜라보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뭐 컬러 사용도 적고 굉장히 심플한 느낌입니다. 그러면서도 뭐 사카이의 느낌은 잘 살리고, 그리고 뭐 프라그먼트의 감성도 잘 살린, 그럼 좀 잘 만든 그런 신발인 것 같습니다. 여포의 소재 때문에 이 신지 않았을 때 좀 가벼운 느낌인데, 신었을 때는 또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솔의 무게도 있고, 그리고 이 발볼도 좀 좁기 때문에 착화감이 뭐 가볍고 편하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, 솔직히.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운동화 스니커즈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굉장히 뭐 가벼울 것 같다 뭐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사카이 LD 와플 같은 경우는 뭐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조금 달라진 거는 그냥 그 번개 로고 추가된 겁니다. 그냥 혀 하나에 번개 로고가 들어가 있고, 그리고 미드솔 측면에 그 프라그먼트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. 뭐 그 부분 말고는 많이 보신 디테일이니까 뭐 저는 뭐 특별히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. 이 제품 사이즈 선택하실 때 발볼 없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반업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. 아시다시피 굉장히 좁게 나온 디자인이라서 발볼 없어도 반업 정도는 하셔야 되고, 그리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업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. 그리고 발볼 있고 뭐 발등도 높다 그러면은 그 이상 사이즈에서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.
올해 연말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.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